경기 북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교회에서는 이용 수요가 저조해 지난 2004년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경기도가 경기 북부 교통 편의 증진과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교회선 운행 재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80세대에게 추억의 열차로 불리는 교회선. 1963년 최초로 설치된 후 관광과 여객, 화물 운송 등 경기 북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지만 지난 2004년 이용 수요가 저조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버스 기다리기가 한참 2, 30분 기다려야 되고 많이 사람들 왔다 갔다 아무래도 하면은 시골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이렇게 경기 북부 교통 편의 증진과 수도권 균형 발전을 이룰 교외선의 2024년 개통을 위해 고양시와 의정부시, 양주시,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북부의 교통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더 길게 보면 우리 경기도 순환 철도의 한 축을 또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3일 고향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 32.1km 구간을 동서로 잇는 교외선 운행 재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부터 오는 2022년 8월까지 노후 철도 시설 개량을 위한 실시 설계를 시행할 예정. 내년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외선이 경기 북부의 또 하나의 어떤 희망의 메시지 전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외선이 차질 없이 개통이 되도록 그 개량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외선의 정차역은 의정부와 송추, 장흥을 비롯한 총 6곳. 평일엔 24회, 주말과 휴일엔 16회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